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시크먼 봉지에 이게 뭐지 하겠죠? 이거는 다름이 아니고 꼬막입니다. 꼬막을 2시간 동안에 이렇게 검은 봉지에 숙성시키는 겁니다. 해감 좀 빠지노라고. 자, 들어볼게요. 스드인 그릇에다가 숟가락을 2개나 정도 이렇게 당나하면은 이게 해감을 빨아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건데, 요거는 빼고, 예. 꼬막을 한 3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왕소금에다가 아주 깨끗하죠, 꼬막이. 깨끗합니다. 이걸 지금부터 삶아줄 겁니다. 꼬막에 양념을 준비합니다. 송송 썰어줄게요. 청양고추 하나입니다. 청양고추 하나 하고, 홍고추 하나를 송송 썰어줍니다. 양념을 준비합니다. 진간장 3큰술입니다. 국간장은 1큰술 넣어줄게요. 다진마늘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반. 요거는 생강 반 티스푼이네요. 깨소금 1큰술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진 거. 설탕이나 뭐 조청이나 올리고당이나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저는 조청 1큰술입니다. 설탕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살살 데워줍니다. 조금 빡빡한 것 같지? 그래도 이 야채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꼬막을 삶아가 무칠 때 괜찮아요. 조금 수분이 생기면서 양념 딱 맛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기름. 기름 1큰술 넣을게요. 양념 몇 고만에 청양고추 썰어 넣었더니, 자, 양념은 적당하게 됐습니다. 꼬막을 씻어줍니다. 한두번 정도 씻어주면 되네요. 살살 너무 빡빡 문대면은 이게 껍질이 깨지면서 안에 껍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슬슬 해감 다 뺐으니까 이렇게 한두번 씻어가지고 싸먹어도 되네. 이렇게 물을 얹었잖아요. 얹어가지고 오늘 횟집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끓기 전에 이걸 넣으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라하면 끓기 전에 야를 넣어줄 겁니다. 넣어가지고 바르르르 끓으면은 입이 한두 개씩 두개 정도 벌어지면 다 익었다고 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끓기 전에 넣어갖고 끓여줄 겁니다. 냉장을 먹어보니 조금 싱거운 느낌이 있어요. 이럴 때는 까나리 액젓을 살짝 반 큰술만 넣을게요. 먹으면 간이 맞을 것 같아요. 간이 맞아야 음식이 원래 맛이 남겨요. 요렇게 살살 섞어가지고 짜잔 요렇게 냅니다. 이렇게 다 부었죠. 이렇게 하고도 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5,000원치밖에 안 되는데 역시 싸고 양이 많네.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번거롭다, 귀찮다 싶으면 저거는 다 까가지고 이 양념 남은 걸로 무치가 드시면 돼요. 자, 요렇게 살살 끼얹어 주세요. 그러면 밥 먹을 때 하나씩 빼가 드시면 맛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해보면 또 짜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빼가 뭐 이게 맛이 있잖아 또. 이 까기가 번거로워서 그렇지 까는 것도 이야기하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까마 금방 까는 게라 또. 자, 요렇게 됐잖아요. 자. 요건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까가지고 묻힐게요. 남았는 거 깐 것도 요렇게 많지. 이거는 뭐 하냐 하면은 꼬막 비빔밥 해가 되시면 돼요. 양념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야를 넣고 집에 부추 있으면 부추를 송송 썰어 넣는다든지 양파 송송 채쳐가지고 넣고 이래가지고 비비면 돼요. 용도는 봐가면서 넣으시면 돼요. 통깨를 조금 뿌려주세요. 장네. 까먹기 귀찮다 하면은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무시면 맛있어 보이죠? 여기다가 부추나 뭐나 야채 이것저것 넣으면 됩니다. 자, 예쁜 그릇 담아 볼까요, 이제? 작품이 나올란가? 자, 요렇게 놓고 담으시면 헬로우 미자쉐의 맛있는 꼬막 반찬이랑 꼬막 비빔밥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예.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예. 감사합니다.